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창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안예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무슨 뭐 앞에 앞에 뭐라고? 싱어송라이터 안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싱어송 직업을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요. 아, 직업을. 예, 예. 싱어송라이터. 예, 예. 어. 싱어송라이터 이제 안예은 씨가 꺾기가 참 대단했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짱구가 너무 꺾기를 잘하는 아, 네. 바람에 아, 우리 문필립군. 예. 문필. 아, 너무 예뻐요. 어린이들이 잘 빨리빨리 습득을 해서 따라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네. 후생가회라고 애들이 하는 게 더 놀랍다니까요. 네. 후배들이. 네. 그렇게 잘해요 요새. 요새도 문화의 꿈 많이 부르십니까? 아유, 많이 부르죠. 무조건 부릅니다. 행사가면. 아, 그 그냥 네. 공연했다 그러면? 예. 네. 문화의 꿈은?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히트 레퍼토리가 예. 좀 있으면 편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감사하게도. 네, 그러면 예. 벌써 박수가 다르고.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문어의 꿈은요 공연하면 네. 앞에 해요 뒤에 해요? 뒤에 하는데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뭔가 인기곡은 마지막에 불러야 된다는 그런 규칙 아닌 규칙 같은 게 있어서. 아니 규칙이에요. 네. 그래서 어린이 관객분들께 마지막에 네. 나오니까 놀다가 오라고 네. 그러곤 합니다. 예.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쭉 하다가 예예 예, 그냥 거의 막판에 네 마지막에 하니까 예. 아, 그러면 애들이 다 꺾기에서 네? 나름으로 이제 자기 그걸 할 거예요. 네. 야, 진짜. 근데 그게 맞춰져요? 어떤? 우리나라 그 관객이 네. 우리나라 관객의 떼창은 유니버셜하잖아요. 아, 그죠. 그게 그거 문화의 꿈은 합창으로 하면 진짜 저는 예, 고래도 미끄러지겠어요. 예, 그 언덕에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도 사실 제가 쓴 가사지만 예. 어떤 색깔 문어가 언제 나오는지 되게 헷갈리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순서를. 그래서 그 야 아, 여기도 여긴데 앞에를 예. 외우시는 게 너무 놀랐어요. 예. 앞에? 예. 야는 이제는 보통 예은 씨는 무대 가면 안 하죠? 어, 감사하게도 요새는 세 번 중에 두 번은 넘기고 있습니다. 세 번 중에 두 번은 예. 그냥 간다고요? 예. 아우, 그 어린이들이 되게 신나서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마음이 예은 씨 좋아가지고. 그러면 공연하면은 몇 네. 살부터 와요? 어린이 입장 금 모두는 아니요, 거기는. 그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7세 이상이어가지고 7세 이상. 8살 아우. 관객분이 최연소. 7-8살 되면 이제 문화의 꿈은 졸업하지요 거의. 그렇죠. 다른 네. 걸로 넘어가시긴 다른 하더라고요. 걸로 넘어 이제 예. 그, 진짜 본격 가요로 넘어갈 나이인데 그 연세 되면 네. 하여간 뭐 한 서너 살짜리들 네. 오면은 막 옹알이 끝난 애들은 바로 이제 고래 그 문화의 예, 꿈부터 네. 옹알이 지나면 바로 이제 그걸 한다고. 와. 행사 이제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는 행사에서. 네. 많이 더 어린이들 많이 보죠. 오죠. 예. 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벌써 정규 4집을 내셨네. 그렇게 됐네요. 예. 문화의 꿈이 언제 어디? 문화의 꿈은 정규 3집에 있습니다. 3집? 2020년 2월 말에 있는 네. 근작이네. 네, 근작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은 씨 그럼 데뷔곡은 뭐예요? 데뷔곡이 이제 홍연이라는 노래가 데뷔곡이었어요. 홍연.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으시시한 노래 좀 하다가. 응? 으시시한 노래도 따지고 보면 근작입니다. 그래요? 예, 2020년에 처음 해가지고요. 그게 2020년이에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근데 왜 저는 왜 그렇게 어렸을 때 공포 영화 뭐 아니 그건 뭐지? 월화의 공동묘지. 예. 알아요 제목? 알죠. 살인마. 네. 살인 그걸 알아요? 예. 그 몇십 년 전인데. 제목만 알고. 제목만. 저도 제대로 본 적은 없고. 월의 공동묘지는 제대로 본.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 맞고요. 전설 저기 뭐야? 토요미스테리.
예? 그 세대입니다. 그런 네, 걸 네. 좋아하셨구나. 애 네. 때부터도 그런 무서움이 없었어요? 아 겁은 되게 많았는데요. 아니 겁이 많은데 무서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겁만... 겁이 많은데 공포를 좋아했어요. 공포 장르를. 그것도 네. 무슨 취미야? 그래서 보고 며칠 잠 못 자고 엄마랑 근데 같이 또 자고. 보고? 네. 네. 와 원래 애 때부터도 좀 담대했나 보다. 제 생각에는 네. 사람이 병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좀 덤덤해진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병원 생활? 예.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어렸을 때 근무하셨어요? 간호사로? 그 나이에 근무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심장이 오른쪽만 있어가지고 선천적으로 심장이 기형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덤덤한 성격이 된 것 같아요. 오. 예. 그랬구나. 예. 그래 아기 때 애 때부터 예. 병원 신세를 많이 졌네. 예,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아이고 예. 진짜. 아이고. 그 어머님 모시 어머님을 여기 한번 모셔야 되겠네. 딴 게 아니고.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예. 아유. 어머니는 저기 그거 해요. 저기 공연 나면은 이제 꼭꼭 오세요? 오시죠. 네. 지방 공연 가도? 지방 공연은 더 신나서 오시죠. 예. 더 신경 써서 오신다고? 더 신나서 오시죠. 더 신나서? 약간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어머님은 아직 정정하시고 젊으시니까 예. 다 따라다니. 아니 또 그 딸 보는 맛에 예. 맛에 그냥 그죠? 근데 아직도 노래하는 거를 떨려갖고 잘 못 보세요. 아 네. 그래? 네. 어머니는 네. 그럼에도 와. 아이 건강하시죠? 아이 건강하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이 아침장도 들으시겠네?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예.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딸을 낳아주셨어요 세상에. 아유 근데 이은 씨는 그럼 다른 형제 자매는 없어요? 예 저는 아마 누남 동료로. 네 아파가지고 더 안 나셨어요. 예. 아이고 진짜 효도 좀 하세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요? 무질적으로. 예. 오. 이제 뭐 고도월이에요. 그러네요. 2월 말이네. 예. 2월 말이 락 공연이 있네. 예. 내일 다음 주. 네네. 금요일 날 예. 8시 네. 롤링홀. 예. 유명하죠 여기. 그럼요. 예. 아 쉽게 듣는 노래들? 이게 사집 앨범 제목을 쉽게 쓴 이야기로 정해놔서 제목도 그래서. 그 공연 제목도 쉽게 듣는 노래들로 가면 어떨까 해서 아. 정해놨습니다. 그래요. 예은 씨는. 네. 그거 하지 마세요. 예은 씨도 이제 애기들 팬들도 많고 이제 하잖아. 네. 그래도 잠옷 입고 하지 마세요. 자, 에? 잠옷 입고 잠옷 공연하지 입고요? 말라고. 아, 네, 네. 예. 아, 유발쌤이라고 알아요? 아, 네, 네, 네. 그 언니는요 공연을요 잠옷을 입고 해요. 아, 컨셉이. 예. 네? 컨셉이. 네. 컨셉이 아니라 마당 꾸꾸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아, 책을 네, 냈어요. 네, 네, 네. 막 유아들 막 많으니까 아~ 그냥 편안하게 아~ 크리스마스 이런 때 네네. 뭐 맨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예예 예, 예. 아주 천사같이 입고도 해요. 네. 그 재즈 클럽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막 푹 파진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잠옷도 입고 한다니까요, 글쎄. 아~ 쉽게 쓰니 쉽게 듣는 노래들 이 이제 공연 제목입니다. 어 아, 네. 근데 이거 뭐 벌써 매진이 됐다니 뭐 어떻게 가볼 수나 있나? 안표 파시는 분들이 지금 취소를 하세요. 새벽마다. 정말 저도 너무 속상한데 그러니까 사놓으셨다가 이제 팬분들이 안표를 안 사시니까 그게 이제 새벽마다 풀려요. 그래서 공연장에 막상 가면은 꼭 몇 자리씩 비어있어요. 예. 아, 저희 밴드도 그렇게 안표가 많나? 많이 비어있던데. 예, 그럴 거예요. 이게 참. 예.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아 저는 굉장히 상처받아요.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면 무대 올라가는 사람들은 상처받지요. 그렇죠. 아무래도 허하죠. 오아 그런 게 있나 또. 예. 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런 게 횡행합니다. 아주. 아 네. 그래도 그 거래가 되나 보지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오. 하여간 얘기가 너무 길었나? 정세경님. 회의가 있었는데 뭐든 무조건 잘하겠다고 대답하고 얼른 끝내고 나왔어요. 0202님
안혜은 씨 보려고 7살 아들 어린이집에 안 간다는 거 아이고. 겨우 들이밀고 왔어요. 고생했습니다. 김미희 님께서 예은 씨 보러 왔습니다. 저희 집 아이셋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애들 때문에 예은 씨를 알게 됐어요. 7871 님 안혜은 님 나온다는 얘기에 숙제도 후닥다 해치고 보는 라디오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매일 좀 나와주세요. 그러면 숙제 전쟁은 해결할 것 같은데. 최상숙 님 예은 님 반가워요. 새 앨범 발매도 축하드리고 이번 앨범에도 꼬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곡이 있나요? 있어요? 멜로디는 좀 밝은 애들이 조금 포진을 해야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들으시다가 가사 보시고 밝은 척 사기치고 있다고 그러시고 밝은 척 한다고. 밝은 척 한다? 예, 예. 아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아이들이요. 네. 그냥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속속들이. 맞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기 때문에 네. 뭘 떠먹여도 아이들은 됩니다. 예. 근데 일단 제목이 눈길을 잡아 끄는데 곡 길이가 4분 15초인 것 같아요. 예. 느낌상. 네. 네. 제목은 좀 길어요. 죽음에 관한 4분 15초의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작사 작곡이 안예은이고. 예. 뭐 두루두루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예. 근데 오늘은 어떻게 혼자서 네, 내 말로. 예. 아, 7871 님께서 안예은 님 다 아까 그 숙제 얘기구나. 예. 자, 그러면 네.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예. 앉아서 그렇게? 아니요, 물 한 번 먹고 천천히 천천히. 예. 그럼 물병이 이쁘게 생겼네.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건 누가 본인이 샀어요? 예. 찾아가지고. 예. 아, 그래요? 네. 1리터짜리도 있어요. 그게? 이 홈페이지에. 네. 내 거는 이렇게 나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아예 밀폐가 돼가지고 가방에 넣어놔도 안 돼요. 자, 준비되셨으면. 예. 하겠습니다. 어둠일까 눈부실까 조용히 나를 지켜보는 커다란 강 너머 폐허일까 내일일지 수년 뒤일지 아득히 멀고 먼 어느 날일지 알 수 없어도 뱃사공을 만나 어떤 이야기든 나누어도 좋겠지 사랑하는 내님 닮은 누군가가 마중 나와도 좋을 거야 덜 복숭이 꼬리 오랜만에 만나 웃을 수도 있겠지 어쩌면 그래 어쩌면 홀로인지여도 반드시 가야 하는 그곳 운명의 길 돌아 시작일까 시작일까 또 다른 무엇일까
인가에서 죄를 갚게 되려나 불구덩이에서 몸부림을 치는 예탁자들을 만나려나 꽃목걸이 걸고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추게 되려나 어쩌면 그래 어쩌면 오직 허무여도 어김없이 가게 될 그곳 운명의 길 첫 숨을 뱉을 때부터 쥐어지는 아침반 조금씩 다가오는 고된 수수 다른 말까 시간은 야속할 만큼 제 멋대로야 느리다 싶다가도 빨라 종잡을 수가 없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향한데 마지막일지 모레 네. 자, 오늘 수요일 꽃다방 김마담 안예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베개처럼 베고 살던 한 짱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 지금 이게 4집의 수록곡인데 예. 제목이 뭐였더라? 죽음에 관한 4분 15초 이야기. 예. 이현주 님께서 유일무의 예은님의 보이스가 돋보이는 노래네요. 감사합니다. 또 김정윤님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세요? 소름. 가사 쓰는 영감 어디서 받으시는지. 이게 어린 시절 막 그림 죽음이 그림자가 막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네.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게 자각을 하진 않았고요. 오. 저는 제 병이 그렇게 큰 병인 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예 근데 그냥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기도 하고 사후세계 같은 거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네. 사후세계 네 전생에 뭐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저요? 네. 전생에 뭐를 하셨기에 이렇게 네. 뭘 했을까요? 멋진 네. 이승의 삶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2872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름답네요. 참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아, 자 이번에 또 4집의 수록곡인데 미끄럼틀 들으시고 4부에는요. 아 그럼 병원 풍경이 어땠는지 아, 네.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 싶네요. 모래 바닥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녹아버린 몸뚱이 머리부터 삼키는 수렁 내가 아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아침 김창완입니다. 수요일 아침창. 자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도성님 저는 안예은님 노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저만 이상한가요? 또 사용명님 안예은님 노래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서미지님 예은님이 노래 부르면 누가 들어도 안예은이다라고 하겠네요. 정말 예은님만의 특색 있는 목소리는 최고 보물이에요. 김은경님 전 안예은님의 교복에서 부캐까지 이 노래 좋아해요. 예은님 노래 중에 진짜 좋은 거 많은데 문화의 꿈처럼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김아현님, 안혜은님, 우리 딸 이름도 예은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은이가 아직 재능을 못 찾았어요. 안혜은님은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구나 언제 알게 되고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아, 저는 소질이 있는 거는 아직도 생각 중이고요. 소질이 있나 정도인데 그냥 하고 싶어서 어느 날 이제 작곡을 배우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어느 날이 언제쯤이에요? 16살 때입니다. 16살이면 지금부터 2년 전에? 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예, 16년 전에. 아, 예. 16년 전이나 돼요? 예. 꽤 됐네 그러면. 아니, 데뷔는 됐습니다. 그럼 언제 한 거예요? 데뷔를 25살에 했어요. 25? 네. 그럼 뭐야, 지금은 데뷔한 지 꽤 오래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네. 네. 근데 왜 그렇게 늘 신인 같아요? 그것도 비결이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애띄어서 그런가? 애띈 것 같아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아까 근데 3부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기 때 그러면 몇 살에 그렇게 그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기 심장의 기형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지금은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너무 놀라지. 예. 그러니까 자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셨대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근데 그 말씀에 조금 화가 나셔서 다른 병원에 이제 가셨는데 아기 몸이 너무 조그마니까 인공혈관이 아이 몸에 비해서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 4살까지는 키워야 잴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수술이. 예, 예. 그래서 4살부터 유년기, 유소년기에 4번 정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 심장을 반쪽을 심어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일상생활에 지장 없습니다. 전혀. 예. 이제 몸이 다 적응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운동하고 그리고 소리도 저렇게 빽빽 잘 나오는 거 보니까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그 수술해주신 교수님들이 되게 놀라세요. 야, 진짜 선생님도 만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뿌듯해하시겠다. 너무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기 때 수술했는데 아직까지도 연을 맺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대견하실까? 그렇죠. 거의 저한테도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저희 병원이요. 근데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연말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뭐 또 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저기 뭐야 음악회도 열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데 좀 가셔야 되겠네, 아니은 씨가. 예, 저희 병원에서도 연말마다 행사를 하셔가지고 저를 꼭 불러주시고. 그때는? 저는 돈 벌면은 병원에 꼭 기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서 기부도 드리고 뭐 그럽니다. 예. 살려주신 데잖아요, 저를. 예. 그럼 의사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겠네. 그쵸. 이제 집도를 하진 않으시고요. 뭐 이제는. 이제 더 권력자, 이사장 뭐 이런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야.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목숨을 구해주셨네. 네. 그래갖고 이제 또 병원 행사에도 부르고 가면 또 내가 지금 조심스러워갖고 예은 씨한테 아니 그렇게 뭐 병력을 그렇게 막 밝히고 그러고 하면은 괜찮나? 그랬더니 아, 또 예은 씨가 뭐 흔쾌히 그렇게 혹시라도 그런 아기들이 있는 어머니도 계시고 할 테니 힘이 될 겁니다. 그 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저랑 같은 병을 가진 그 이 병명이 있어요? 복합심장기형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진단서에는 거기에 이제 주가 되는 병이 단심실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심장 그 뭐야 심실 심방 요게 원래 두 개씩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반만 있어서 단심실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댓글을 근데 그러면 그거 아기가 증세가 있게 할 일단 그 뭐야 입술이 청색증이라고 해갖고 좀 퍼렇게 그
그 아. 아이스크림 먹은 것처럼 아. 되고요. 그리고 그 청진기 대봤을 때 호흡이 좀 이렇게 아 맥박이 좀 다르고 예. 호흡 소리가 맥박이에요. 다르대요. 예. 예. 바람 새는 소리가 뭐 들린다 막 아, 이런 그래? 예 예. 아. 그런 진단 아 그러니까 진단이 간단하네. 금방 알 수가 있네요. 그 예, 그런가 봐요. 아. 요새 뭐 진단 기술은 뭐 하나 그냥 찍어 보면 하니까 뭐 지금 더 좋아졌을 거예요. 그때는 아, 이제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면 그래도 멀쩡하게 저렇게 빽빽 소리 지르고 예. 하네. 전 건강. 너무 멀쩡합니다. 예. 이야. 아, 제가 꼭 물어보는 거 있죠. 술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또 술도 좋아한다네. 아이고 세상에. 6336님. 하늘이 예은 씨 예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라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좋은 노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하나 더 하시죠. 뭐 할 거예요? 예, 라이브를 이제 이 병력을 얘기해놓고 부르기가 좀 웃기긴 한데 술에 관한 얘기고요. 이번 노래가. 아, 또 예. 기껏 이제 고쳐놨더니 술 타령하는 거 보세요. 예, 와. 선생님들이 제목이 뭐라고요? 잔이라는 노래고 이번에 있는 건가? 7번 트랙입니다. 그리고 아, 제 취향이 제일 많이 응집되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음악적으로도 예.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정해 듣겠습니다. 예. 속의 바다 때로는 꿀 어제는 사막 오늘은 녹슨 늪 잔 속의 태양 생을 증오하리도 빛을 잃고 죽은 눈동자도 여기에 담아 부딪혀 마주 전부 삼키고 회오리 속에 휘청여 채워 채워넣어 부딪혀 마셔
아, 자, 대단하시네. 아, 아닙니다. 오동준님께서 창원향령 OST 같은데요. 아침부터 땡기네. 고윤덕님 진짜 잘 꺾으시네. 고음 처리가 아주 대박이십니다. 아, 술잔도 잘 꺾으시나요? 아, 무조건 꺾어 먹습니다. 아. 예, 천천히. 오, 네. 9737님 경비일 끝나고 퇴근 중인데 아무래도 도토리 무게 막걸리 한 잔 하고 자야겠습니다. 아이고. 김춘영님 네, 행운의 네이클로버가 여기 있었네. 예은님 노래가 제겐 행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오, 근데 예은 씨는 네. 그 지금 예, 무남 동료를 이렇게 잘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 나도 형제 오빠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이모 얘기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누구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서른 몇 살 되면 더 간절하지 않아요? 왜 이래? 어렸을 때는 되게 형제자매 있는 친구들이 막 싸운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부러웠었는데요, 되게.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죠. 나중에 혹시. 맞아요. 예, 예. 외동남은요 사실은 부모가 네. 고생해요. 네. 사실. 그거 언제까지? 근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잘 소통은 돼요? 예. 친구같이 잘 지냅니다. 아. 네. 아 그때 엄마랑은 그래도 그 아버지 아빠가는 좀 그렇지 않나? 아, 아버지가 저랑 성격이 똑같으셔가지고 예, 그, 더 뭔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예. 그래요? 어머님은 완전히 공주님 같으셔서. 오. 예. 야 그러시구나. 예. 아 그럼 가까이 제일 가까이 있게는 어 지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예. 24일 날 공연이 예. 제일 가까운데 네. 그날은 주로 래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발표한 거? 네 일단은 주로. 이번 앨범 발표한 앨범 곡들을 다 넣을 거고 그 중에 이제 또 사랑 받은 노래들 위주로 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은 씨 무대는 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여느 가수들 무대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제가 멋있게 춤을 출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참여형 이벤트 같은 거를 여는 재주도 없어서 그냥 노래를 많이 해요. 노래로? 네, 그 많이 해요 노래를. 몇 곡이나 해요? 최근에 10월에 공연했을 때 30곡 했었습니다. 야, 진짜 그렇게 빽빽하면서 30곡을 해요? 네. 아니 목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아 목을 도라지 드시나?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공연 같은 거 있으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집에서. 어 네. 말을 잘. 네. 맞아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목이 고단해져지거든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저는요 서정선 작가가 도라지 물을 챙겨줘요. 네네. 네. 6071님 창원 아저씨 제가 예은양 어머니 지인인데요. 아직 정정하시냐고 하시다니 예은양 어머니 아주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롤링온 공연 화이팅. 젊으시진 않으신데. 네, 아무튼 예. 아 그러세요? 네. 5679님 안예은 씨 노래 들으면 인생을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는데 어찌 가사를 들으면 맞아 하게 되는지 참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오, 그러니까 애 때 막 애 늙으니까 된 거지. 아, 저 별명이었어요. 애 늙으니까. 네. 박민수 씨 오늘 귀호강하네. 집 나르면서 힘들다가도 귀로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예은입니다. 미움 받는 꿈. 네 아름다운 아침 김창환입니다. 오늘 아 꽃다방 김마담 안예은 함께 하셨습니다. 뭐 가수들이 흔히 뭐 슬럼프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은 씨랑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야 그것도 사치다 싶네. 아이고. 예? 이승준님 목소리가 너무 매력 있어 미치겠다. 7781님 신명나게 줄타기 한바탕 춘 듯합니다. 역시 예은님 짱. 혜인이 스프리 님, 안예은 씨 물병색
이 꼭 소주병 같아서 순간 어 하다가 아 하고 웃었습니다. 예. 독보적 매력 예은 씨 늘 응원합니다. 박소민님, 장하노라분이 혹시 주변에 누구 장가 보내실 분 있어요? 예은 씨한테 궁금해하시는 게 예사롭지나.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예은 씨가. 어떤 뭐 시집 가냐고 뭐. 아유 한창 듣죠 이 나이에. 한참 네. 들을, 예 들을 나이라 저는 예. 안 못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규 4집 내가 갖고 아침장 가족들 네.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어머님한테 예. 안부 인사 전해주시고. 아 예예. 예. 네 아버님 소주 많이 사드리고. 예예. 예. 네 자. 롤 홍대 롤링홀 예. 공연도 잘 마치고 감사합니다. 또 아침장 놀러 오셔요. 예, 불러주셔서 자,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가볍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